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성군, 의롭게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 주변에는 정적이 많습니다. 적이 많아요. 세상이 그래서 참 더러운 것입니다. 바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많아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볼 때 다윗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저거 뭐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은근히 좋아하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다윗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나이는 들었죠. 몸은 병들었죠. 원수들은 건강하고 그저 형통해서 자기를 비웃지요. 이러니까 잘못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십중팔구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 참고 있어요. 그러자니 내가 이러다가는 죽는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지?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목에까지 찼어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줄 것도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사람이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인생에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좀 안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실패를 한다든지 위기를 만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뀝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후라고 할 수 있는 35세 이후의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자주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 기회 중에 하나가 연말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그것을 마지막으로 떼어내는 사람은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연말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멘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관조하게 되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이 방황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에 우리는 연말이 주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새로운 비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 5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벌써 그 의미가 뭔지 알지 않아요? 다윗이 한 5, 60년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이나 될까 손가락으로 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고 보니 자, 도대체 내가 한 생을 살았다는 것이 이게 뭐냐? 한 뼘이구나, 한 뼘. 손넓이만큼.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기본 단위는 한 뼘이에요. 한 뼘을 가지고 재거든요. 야, 이거 한 뼘에도 안 들어오는 짧은 인생이 바로 내가 살았다는 인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병상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보내놓고 보니, 그리고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한 뼘이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똑같구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나오죠.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살아서 자랑할 건 뭐 있냐? 수고 많이 했다. 그죠? 슬픔의 나날을 보냈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신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합니다. 꽃이요, 풀이요. 저는 들이나 산기슬에 잠깐 돋았다가 쓰러지는 풀을 잘 압니다. 농촌 출신이니까. 그리고 저 들판에 아니면 산기슬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들꽃을 잘 압니다. 얼마나 나약한지요. 잠깐 눈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78편 39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로다. 바람이래요. 인생은 바람이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보면 고대 사회에 참 장수한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 년씩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무드셀라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 무드셀라의 한 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버렸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65세에 죽었더라. 첫 아들 낳고 얼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딱 그 문장으로 그 10세기 가까이 산 사람의 생을 요약해요. 그러니까 한 뼘 아니요. 한 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7, 80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덧없어요. 27에 첫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애 낳기 싫어서 좀 살다가 뭐 75에 죽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것은 풀이요, 꽃이요, 바람이요. 정말로 무엇을 놓고 내가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5절 중간에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누구에게나 전성기라는 것이 있어요.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아니할 것 같은 전성기가 누구에게나 한때 있어요.
그때가 든든한 때라고 할 수 있죠.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두고두고 자기의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허무한지요.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세운 기록이 깨어지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거드름을 피우지 마세요.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끼일 가치조차도 없느니라. 옳은 말씀이죠. 숨만 끊어지면 수에 끼일 가치조차, 손으로 헬 가치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흔히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 인간의 성공이니 명성이니 다 별것 아니라는 것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허무감을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쏟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깐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죠. 잠깐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쇼핑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영화관을 드나들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데, 또 여행을 하는데, 오락을 하는데, 어떤 때는 화장품, 뭐 여러분 별의별 곳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잠깐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치하고 음주하고 탈선하고 성문란한 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잠깐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모 집단이라고요. 음모를 가진 집단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잡된 것, 온갖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안목을 가려놓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음모 집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잠깐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실존적인 진공 상태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내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게다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인생관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도 다 같이 살렸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죠? 하나님에게만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덧없는 우리의 한 생이 영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면 내가 한때 성공했고 내가 유명했고 내가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정리합시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다 같이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한번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나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또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펴기 위해서는 재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 38개 중 16개가 재물과 관계되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하나님도 건전하게 벌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점.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빠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헌금 잘하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달 벌어서 그달 쓰는 사람이요. 조금씩 그저 통장에 저금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내 것이다 하고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재물에 마음이 뺏기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좀 덜 쓰고라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진짜 헌금 잘 안 하는 분들은 부자들입니다. 돈이 많아요.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투시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게 헌금을 해요. 그 쌓아놓은 거 움켜쥐고 있는 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쌓으면 쌓을수록 빼앗겨요. 이거 약점이요. 무서운 위험이요. 유혹이요.
떳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약점이 있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돈 정말로 보람되게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들어 놓은 자식들에게 그 돈 다 주어가지고 3년도 안 돼서 5년도 안 돼서 그 돈이 또 누구 손에 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황한 인생을 살고 끝내요. 돈이 있을 때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돈이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도 바로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요.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보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나요?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바로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